앞에 작은 쇠구슬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 쇠구슬, 작은 쇠구슬을 우리가 단당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은요, 점점 분해돼서 단당류가 되는데요. 이렇게 부어 보겠습니다. 네. 다 통과되죠. 와, 다 그냥 빠져버려요. 네. 그만큼 흡수가 잘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와. 이렇게 단당류는요, 쉽게 체를 통과해서 소장 점막에서 소화 흡수가 되고요. 이 지방세포에 저장이 되면서 점점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집니다. BNR17 유산균으로 가정한 구슬 자석을 넣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뭉쳐지네요. 맞습니다. 예. 단당류가 다당류로 그렇게 되는 거구나. 예. 되는 거거든요. BNR17 유산균으로 인해서 이렇게 단당류가 다당류로 변한 상태로 제가 체에 다시 부어보겠습니다. 네. 묵직하게. 그렇죠. 분해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죠? 기껏 탄수화물을 분해해가지고 소화 흡수가 될 수 있게 단당류로 만들어 놨는데 이 BNR17 유산균은 다시 단당류를 뭉쳐서 네. 덩어리가 되면서요. 다당류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당류는 이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서 그대로 배출이 되겠죠. 실제 동물 실험에서 이 BNR17 유산균을 섭취시킨 후에 대변을 분석해 봤더니 다당류 함량이 5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흡수가 체내로 안 돼서 다 배출이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이렇게 소화 흡수가 안 되는 만큼 이 지방세포도 크기를 키울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살도 덜 찌고 이미 커진 지방세포도 영양분이 들어오지 않아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살이 빠지게 되는 거죠.